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지금 절로 가줄래? 절로 가줄래? 얘는 이름은 또리예요, 또리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이 차량은 1996년 그레이스 9인승 차량입니다.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고요. 뭐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뭐 꼬꼬방 할아버지지 뭐. 거의 다 늙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. 자, 여러분 그 와중에 말입니다. 이 친구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. 왜? 이유가 뭐야 도대체?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또리야? 어? 킁킁킁킁킁. 자, 여러분 촬영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1996년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. 굉장히 연식이 오래됐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로 사실 판매가 용이하지 않죠.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차주분께서는 수출을 선택하게 되었고요. 수출로서 굉장히 좋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차주분이 할아버지신데 계속 더 달라고. 아우 징그러 죽겠어 진짜. 아이 할아버지 지금 적당히 좀 하셔야지. 계속 할아버지가 더 줘, 더 줘요, 더 줘, 더 줘, 더 줘, 더 내놔, 더 줘, 더 줘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약 20만원 정도를 대략 더 주고 산 아주 그런 비싸고 저에게는 뭐 그럭저럭 조금 남았던 그런 그레이스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차량의 전체적인 외형은 굉장히 수려하고 이뻐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차량의 속내는 굉장히 아프고 골마 있습니다. 자, 지금서부터 그 골마 있고 사람으로 따지면 그 골다공증의 현상을 갖고 있는 이 1996년 그레이스 차량에 대해서 저와 함께 넌 알고 있냐 또리야? 모른다고? 알았어. 저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냐? 1996년 그레이스.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쉽게 보진 못할 차량이에요. 그리하여 오늘은 좀 영상을 길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석 패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꼼꼼히 여기저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전면부 범퍼. 예전에는 이 안개등이 없었던 모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친구는 또 안개등이 있네요.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안에 무슨 셋톱 같은 걸로 다 절단을 해놨어요.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레이스 제 영상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 일단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일자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안개등이 달려있네요. 이거 아마 차주분께서 사진으로 다신 건가?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줄톱 같은 걸로 갈아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사실 1996년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올곧하여 군데군데 부식은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친구의 부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. 이 문짝을 여는 순간 그때 바로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문짝을 열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아파요. 나는 많이 아픈데 왜 나를 아직까지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라는 어떤 이 그레이스의 외침이 느껴지는 그런 서글픈 부식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니 이렇게까지 아픈 친구를 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?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더 주고 사긴 했는데 이 차량을 곳곳 요소 보면 볼수록 점점 이 괘씸해지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? 자, 군데군데 굉장히 부식이 많이 있어요. 겉에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긴 했지만 그 원형의 내면의 모습은 절대 감출 수가 없었던 1996년 그레이스 차량입니다. 이 하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이런 식으로 연식이 오래되고 외형의 판금 작업을 많이 한 차량들의 대부분 하부는 썩어 있기 마련입니다. 자, 지금서부터 그 하부 너덜너덜거리고 그 썩고 그 퇴폐한 그 뒤 후면에 하부 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? 뭐냐 이거? 왜 이렇게 하부 부식이 없지? 어허, 야, 이건 여러분 말입니다. 제가 지금 뭐 당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어떻게 1996년인데 이렇게 부식이 없는 거지? 바이어가 그런 걸 알고 이거 산 건가? 아닌데? 하부 부식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?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염물질이 굉장히 바닥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언더코팅 쳐놓은 것 같은데? 야, 일단 하부의 모습이 굉장히 수려하고요. 굉장히 출고 때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진비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되게 좋은데 하부가? 이야,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. 그래서 이 차주분께서는 아무래도 조금만 더, 제발 조금만 더 달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저한테 강력하게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야. 생각해봐도 이 욕심쟁이 할아버지야. 아니야, 욕심쟁이 할아버지야. 계속 차량을 봐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량을 보긴 봤습니까? 자, 이런데 하부 보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부식이 산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차주분께서는 외형은 정말 삐까뻔쩍하게 수리를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이 차대 프레임 혹은 메인 프레임에 이런 지나친 부식은 사실 그런 판금 수리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. 자, 이 보십시오. 적나라죠? 다 터져 있고 너덜너덜 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. 조금만 더 주세요. 아무래도 내가 당한 것 같아 지금. 괘씸해요 지금. 근데 이 그레이스 차량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. 이게 사실 뭐 진귀한 물건이지 사실 이 차주분이 여기다 온갖 또 잡쓰레기를 다 갖다가 버려놨어요. 하지만 그런 거 하나 놓칠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아니죠. 아니 근데 이게 이건 뭐야 도대체. 아니 야, 이걸 여기다 왜 박았다. 이게 뭐지 이게?
아니 여러분 있잖아요,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.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번호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번호판과 범퍼를 연결해 주는 이 연결 고리 장치인데 저걸 갖다가 아니 이걸 여기다가 왜 갖다가 꼽아놓은 거예요 아저씨. 비단 저거 말고도 이 차량에는 굉장히 신기한 물건들이 많습니다.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996년 그레이스가 아닌 이 안에 숨어있는 물건을 아니야 일단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에 이 사다리를 아까 전에 한국분들이 와가지고 장착을 했어요. 이게 뭐 용도가 이거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? 이 기존에 제가 사왔을 때는 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. 근데 뭐 피스랑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박아놨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거, 이거 나 이거 타다가 이거 뭐 부러지는 거, 아우야. 일단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장치가 견고하고요. 야, 이게 힘을 세게 받을 것 같진 않은데. 이 위에 보게 되면 뭐, 이 뭐라 그래야 되나? 이 뭐, 이 루프 뭐죠? 이거 캐리어. 캐리어 비슷한 장치를 설치해 놨는데 굉장히 고가로 보이진 않습니다. 이, 아, 좀, 이렇게 좀 저렴해 보이냐, 이게? 자 일단 알 수 없는 이걸 이 친구들이 여기다 왜 장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장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쓸모가 있겠죠. 야 이건 내려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. 자 이 장치는 일단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제로. 아, 그럼 위험성이 100% 굉장히 위험한 장치를 여기다 갖다 달아놨냐? 아이 제 장난입니다. 이것도 이거 다신 분들의 또 업적에 제가 누가 될까봐 방금 얘기는 저거 취소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. 자 본연의 힘으로 접어들어서 다시 한번 그레이스 실내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1996년 그레이스 있잖아요. 이 인터넷에 없어요. 영상이 어디 있어. 아니 이런 그레이스에 이 말표 구두약이 담겨있는 이런 차량은 인터넷 어디에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. 절대 없어요. 아니 변속기 고무 아니야 이건? 뭐 브레이크 변속기 그렇죠. 저 안에 있는 변속기 고무를 왜 여기 조수석 수납함에다 넣어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. 지금 여기는 사포 그리고 각종 전구계열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안에는 이제 먹다 버린 커피를 드셨겠죠? 커피를 먹다 버린 종이 컵! 군데군데 보게 되면 이 고소미! 자신의 어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 맛좋고 고소한 고소미 과자를 드신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런 또 열게 되면 아우 신비의 대전주유소 통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면 정립형 통장이겠죠? 그리고 그 밑에는 야 이게 한 1860년대에 될 법한 그런 메모지 이런 굉장히 골동품이죠. 야 이건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오래돼도? 보시게 되면은 야 이 차주분의 사랑이 적극 느껴지는 차계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북부 경찰 수업 2만원 이건 뭐냐? 뭐 결제 금액인가요? 구리수 라이닝 에어클리너 교환. 아 차주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치부책, 이 치부책을 바이어에게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조수석 수납함으로 들어가 콩. 자 근데 더욱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느껴지는 그런 그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야 이 뒤에는 이 타이어 계열 그렇죠. 이 자전거 타이어 계열 그리고 닦아 닦아장치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각종 카세트 테이프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 안에는 지금 나무 그리고 여기 우산 그리고 여기 솔 그리고 알 수 없는 스위치 얘 뭐냐? 이거 자전거 기어 아니야? 자전거 기어. 야 이 기어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. 내가 주박 때? 야 그때 사용했던 기어 변속 장치 같은데. 야 신기하다. 자 일단 좀 넣어놓고요. 뒷좌석을 좀 보게 되면 아 저 친구 누구냐? 어이 충성! 아 구린 아저씨 전투화가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이 귀한 거를 여기다 갖다 버리셨대. 자 저희 집에도 이게 하나 있긴 있는데 저는 예비군이 다 끝났어요 민박이랑. 그래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전투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남성분들의 군대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튼튼하고요. 안전화로 사용해도 굉장히 튼실하고 좋은 그런 전투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물건만 너무 보다 보니까 지금 큰일 났어. 차량을 봐야 되는데 자 군데군데 다시 한번 차량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군데군데 실내 라이트 봐. 와 굉장히 올드하죠. 이것이 바로 1996년도의 감성이었습니다. 스피커도 달려있네. 천장에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달려있고요. 이런 식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 시건 장치가 달려있는데 그 기능성은 상당히 미약해 보입니다. 이렇게 이게 부러질 것 같아. 이거 확 잡았던 게 부러질 것 같은데 전혀 동승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할 듯한 그런 형태의 손잡이가 네 군데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자 전면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면 에어컨 덕트가 이쁘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1996년도 차량이긴 하지만 동승자 혹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한
그레이스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데를 보시면 여기도 에어컨 장치와 히터 장치가 개별 독립돼서 뒷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. 생각보다 있잖아요 여러분들, 이렇게 막 차가 깡통이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굉장히 틀리네요. 일단은 좀 하차를 하고요, 뒤쪽 후미쪽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친구야 미안하다, 네가 곳곳에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알찬 내장 구조를 갖고 있구나. 이야 굉장히 뛰어난데. 뒷문을 개복하고 후미쪽 물건들을 관찰하기 전에 여러가지 다양한 만듦새를, 그레이스의 만듦새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좋아요.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하부에만 부식이 좀 산재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부식이 없네. 아 이래서 바이어가 이 차량을 구입한 거구나. 이래서 이 운 좋은 럭키가 이 녀석 같으니라고. 자, 이 뒤쪽에는 역시 실내 내장재를 봐야 되지만 이 중고차 수출 박준기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물건들. 사실 여러분들 맨날 저 차만 보고 그렇잖아요. 맨날 했던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즈예요.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들어있는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차량보다는 사실 이런 물건에 더 관심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차를 보세요. 이런 쓰레기 관심을 두지 말고 차를 보고 저는 쓰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가 있나 아이 너무 궁금하다. 자, 일단 알 수 없는 신비의 서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 서랍은 용도는 도대체 뭐죠? 이 안에 여러 가지 장구류를 넣고 활용했던 서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상자 버려, 그 다음에 냉각수 부동액이죠? 부동액이 있는 걸 볼 수가. 이 비닐은 다 뭐가 들어있냐 이거. 자, 오! 야, 이거 뭐지 이게? 오! 신발! 아이고! 참, 이 더러운 슬리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아니 아저씨 너무 버려오는 거 아니야? 여기도 또 신발이야 이게. 이게 딱 보면 신발 발바닥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. 아니 너무 버려놨어 또. 아니 또 오랜만에 또 뭔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면 또 차량을 또 샀네. 아니 뭐 괜찮습니다. 뭐 저야 괜찮아요. 저야 항상 뭐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이 배려심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요 또. 또 여기다 버려놓은 것도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이 상황 헤쳐가도록 하겠습니다. 순정구품. 아 이 뭐냐 이거. 이거 브레이크 뭐 패드 그런 거 아닌가요? 뭐 여기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브레이크 패드 계열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. 고장 장치 표지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. 야 이게 굉장히 오래돼 보인다. 이거 그레이스 출고 때 그거 그대로 아닙니까? 이거 혹시 필요한 분 있나요?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 리비아 가서 이거 주소 가십시오. 아, 이 친구는 리비아 쪽으로 나갈 거예요. 자, 뒤에 보게 되면 또 체인도 있고 여기 뭐 방석도 있고. 자, 군데군데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긴 하지만 사실 내실은 없는, 널려만 있지 볼 것이 없는, 큰 기대감을 갖고 뒤쪽을 열심히 뒤적뒤적 해봤지만 역시 재미난 물건은 없었던 그런 1996년 그레이스 차량이네요. 뭐냐? 이 신비의 돌림 장치는 뭐죠? 요즘과는 사뭇 틀린 이 모습. 아 이거는 트렁크 개폐 장치의 손잡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여기 하면 아니냐? 아 뭐냐 이거? 일단 알 수 없는 T자 버튼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일자 버튼이냐?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사뭇 요즘과는 굉장히 이질감이 넘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 일단 닫도록 할게요. 이로써 마지막에 대미 장식을 운전석 쪽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고. 이 뭐냐 이게? 그린 파워! 녹색 힘이죠. 96년 환경 만족. 야 96년서부터 줄기차게 지금 2001년까지 아니죠 2021년까지 붙어있던 스티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굉장히 생존력이 뛰어난데 이 친구. 이야 굉장히 오래된 스티커다. 이야 신기하다. 지금부터 더 줘요 제발 돈 좀 더 줘요 했던 이 아저씨의 운행을 책임졌던 이 운전석에 대해서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알 수 없는 신비의 호리병이 있는 걸 볼 수. 이 친구의 정체는 뭐죠? 뭐죠? 꿀이 들어있냐? 이거 꿀통이냐? 뭐 찌득찌득한 일단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. 역시 운전석도 잠깐 여기 주유구가 있네. 옛날 차들과 혹은 수입차들의 이 주유 특징이 굉장히 틀려요.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? 자 이거 어디 주유 여는 거 있나? 이게 여러분들 말입니다. 옛날 차량들을 보는데 이 주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현시대와 틀린 어떤 장치들의 패턴과 배열을 보면서 우린 그걸 경험하는 거야. 그러면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주유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. 찾아야 돼.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? 잠깐만. 이거 어디 있나요, 버튼이? 굉장히 괘씸해지는데 이거 어디 있지? 이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여나요? 잠깐만. 이렇게 당기는 이게 안 당겨. 이거 당기는 건 아니야. 이렇게 당기는 건가? 아닌데 위로 여는 건가?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? 잠깐만.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? 주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?
도대체 알 수 없는, 아니 주유뚜껑 개폐장치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. 이런 데 있나? 아 이건가? 잠깐만 이건가? 어? 아 여기 있네. 그렇죠. 우리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습성과 옛날 차량들의 패턴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 이런 식으로 뭐 요즘과 구조가 특별히 상이하지는 않네요.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 돼가지고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착자해가지고 착자감 살짝 맛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타보도록 할게요. 어 얘는 뭐냐? 이 장치는 전에 넣고요. 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굉장히 좋아요. 안락하고요. 굉장히 편한 느낌은 없습니다. 자 이 기어봉 밑에 알 수 없는 저 담배 씨가잭 그리고 전구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멀리서 봐도 굉장히 육중하고 거대 흉기처럼 보이는 수동 변속기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냅다 시동 한번 걸어가지고요 이 차량의 시동감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. 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냅다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키가 안 되냐. 자 저 돼지꼬리가 사라지면 어우야 차주분께서 굉장히 엔진 관리를 기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시동 걸도록 할게요. 깜짝 놀라. 여러분 대부분 관리가 안 된 차량들은 말입니다. 이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. 보통 엔진 소리가 이런 식으로 엔진 소리가 나면은 이미 엔진이 맛이 간 거고 이런 차량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퉁퉁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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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고르게 퍼지면 이 차량은 관리가 잘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실내 센터 페시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옵션이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들. 뭐 이런 장치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여기 알 수 없는 여기 좌측 뭐 이렇게 프로펠러 모양도 있는 걸 보니까 이 차량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이 등록증에 그레이스 살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아마 그 살롱이 옵션이 좋아요 뭐 그런 걸 뜻하는 건가? 그럼 이쯤에서 썸바이저에 숨어있던 용돈이 없네? 비상금이 없어? 과태료! 과태료 영수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크라션 한번 대차게 울려볼게요. 오야 굉장히 우렁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.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 긍정의 언어, 긍정의 생각, 긍정의 행동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수반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짝 뭐 이 극적인 변화는 막 오고 그러지 않아요?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큰 쓰나미가 되어 돌아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기운을 마구마구 전파시켜 드리는 긍정이 미친 사나이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.